파랭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가을 패션하울에 이어서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우터를 도톰하게 입기 전에 요즘 딱 즐기기 좋은 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겨울 아우터 이너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구매를 해두신다면 올 겨울까지 아주 열심히 입어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들이 예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룩별로 이제 코디한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룩에서는 시슬리 제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짜자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인데요. 블라우스는 시슬리의 어깨 셔링 데님 블라우스입니다. 제가 또 요즘에 데님에 빠져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안 데려올 수가 없었던 아이템이었는데 일단 이런 데님 소재가 주는 그런 뭔가 캐주얼한 무드에 더해져서 이 어깨 셔링 포인트가 주는 그런 좀 페미닌한 무드와 사랑스러운 느낌이 딱 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룩에 되게 부합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또 이런 카라 부분이 주는 단정한 무드에 좀 이런 핏감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되게 편안하게 착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시슬리의 아벨 주름 미니스커트 그레이 컬러와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제가 또 요즘 플리츠 스커트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 턱 라인이 이 위쪽부터 떨어지거든요. 보통은 제가 골반도 있는 편이고 아랫배도 좀 있는 편이어서 이런 플리츠 스커트를 고를 때는 이 위쪽 부분이 좀 눌려있는 디자인을 좋아해요. 아예 박혀있거나.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납작하게 눌려있어서 그런지 입었을 때 여기가 막 뜬다거나 막 이렇게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괜찮았고 다만 이게 사이즈가 이 두 가지 사이즈가 있었어요. 42랑 44가 있었는데 보통 M 사이즈를 하는 편인데 요거는 작은 사이즈로 했을 때도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S 사이즈인 분들께는 조금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게 저같이 키가 있는 분들이 입기에 좋은 기장감이어서 입었을 때 되게 부담 없이 안정감 있게 착용하기가 좋더라고요. 뒤쪽에는 앞면과 다르게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살짝 접혀있는 느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소재 같은 느낌은 되게 딱 가을 겨울 입기 좋은 살짝은 도톰하면서 좀 따뜻한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소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벨트랑 해가지고 이거를 안으로 넣어서 입으니까 저는 더 깔끔한 느낌이 들면서 벨트도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 니트까지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 제품은 시슬리의 케이블 숏니트 브라운 컬러고요. 원래 그 메인 컬러는 좀 그레이 컬러 같았는데 이 브라운 컬러도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좀 브라운은 되게 조심스럽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뭔가 얼굴이 더워 보이거나 뭔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조심하는 편인데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컬러감이 채도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쿨톤 분들이 입으셨을 때도 이렇게 막 더워 보이는 느낌 없이 입기가 괜찮았고 무게감도 되게 가벼운 편이고 이제 겨울에는 니트 무거우면 진짜 여기에 아우터까지 입어야 되는데 옷만 입었는데도 되게 몸이 무거운 느낌 아시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근데 다행히 이 니트는 되게 가벼운 편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케이블 짜임이라든지 이런 넥라인도 이렇게 이중으로 좀 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이 좀 더 고급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같이 매치를 해보니까 되게 깔끔하면서도 단정하지만 포인트도 있고 데일리로 활용했을 때 실패 없는 조합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가격대가 있는 만큼 퀄리티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로라로라 신상 제품들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니트는 로라 케이블 니트 라이트 블루 색상입니다. 일단 색감이 정말 화사하고 예쁜 그런 밝은 블루 컬러감이어서 우리 쿨톤 분들이 굉장히 잘 받으실 만한 컬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처럼 여쿨라 분들께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색감이에요. 살짝 흰기가 들어가서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이제 겨울에는 좀 어두운 색상을 많이 입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끔은 좀 화사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줘도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에 이 제품도 어깨에 이렇게 셔링 퍼프가 들어가 있어서 사랑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런 짜임 같은 게 너무 굵거나 얇으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 적당한 느낌이라서 데일리로 활용해주기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소재가 진짜 쫀쫀해요. 보통은 이렇게 니트가 늘어나면 뭔가 탄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늘어나는 느낌이잖아요. 힘없이? 근데 이거는 되게
쫀쫀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입었을 때도 몸에 좀 착 감기는 느낌이거든요. 스커트는 슬릿 롱 스커트 크림 컬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살짝 H라인의 롱한 기장감 스커트를 입어봤는데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밑단 중앙이 트여있기 때문에 활동할 때도 크게 불편함 없이 착용하기가 좋았고요. 일단 전체 색감을 보시면 살짝 아이보리 빛인데 조금 따뜻한 무드의 색감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막 노란기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새하얀 느낌이 아니어서 이제 가을, 겨울에 같이 매치하기에도 되게 유용한 컬러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색감에 이 스티치 라인이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한 무드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 스커트도 이 소재가 좀 특이했는데 되게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 피치면 같은 그게 되게 얇게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매치하면 룩 자체가 굉장히 화사해지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아우터로 뭐 블랙 코트를 입게 되더라도 그 룩 자체가 뭔가 어두워 보이지 않고 화사한 그 분위기를 유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라로라가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이면서 예쁜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소재나 퀄리티까지 좋은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다양한 아이템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컴프렌치의 트위드 자켓을 활용한 착장입니다.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담백하게 입기가 좋은 그런 아이보리 색감의 자켓이에요.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 단추 부분이 되게 포인트인데 제가 원래는 좀 실버 컬러의 그런 액세서리라든지 가방 같은 경우에도 뭐 실버로 되어 있는 체인이라든지 그런 실버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는 이 따뜻한 무드를 주는 이 골드 컬러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길이감도 살짝 세미크롭 기장이라서 살짝 골반 라인이 떨어지는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좀 더 적당하면서 입었을 때 되게 예뻐가지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활용해주기에도 좋지만 저처럼 그냥 이너 티에다가 데님이랑 같이 매치해서 캐주얼한 무드로도 연출하기가 좋은 아이템이라서 되게 활용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요즘같이 좀 쌀쌀할 때 이너는 좀 가볍게 입어가지고 아우터 이렇게 걸쳐서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좀 부담 없이 입기 좋으면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트위드 자켓인 것 같아서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까지 저는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컴프렌치 자켓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와 이 스커트를 매치한 로라로라 착장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니트는 브이넥 케이블 니트 블루 컬러인데요. 다른 컬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흔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오묘한 그런 색감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크롭한 기장감의 니트를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제 몸이 이걸 입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요 같이 매치한 스커트가 원래는 로우라이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원래 평소에 입는 것처럼 살짝 올려 입었는데 이 니트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그 배가 보이는 부분이 많이 이제 길어지지가 않아서 부담 없이 입기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니트의 쉐입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이넥에 아까 블루 컬러감의 니트처럼 되게 쫀쫀하면서도 이 소재가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촉감이 되게 좋고 이너로 그런 셔츠라든지 폴라티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좀 많이 추운 겨울에는 조금 더 그렇게 보온성을 높여서 활용을 해주기에도 좋아서 뭐 레이어드 이렇게 하면서 입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보풀이 막 생길 것 같은 소재도 아니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 로라로라 니트 제품들은 우리 펄링이들도 한번 믿고 구매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같이 매치한 이 스커트는 슬립플리츠 미니스커트 그레이 컬러입니다. 골반 라인에 맞춰 입는 로우라이즈 스커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올려 입었을 때 뭔가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길이감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너무 짧은데 이거 어떻게 입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감이 속바지로 되어 있어요. 이제 같은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그런 치마 안감이 아니라 바지처럼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도 되게 안정감 있게 입을 수가 있으면서 요즘 이렇게 치마들이 많이 짧아지
가진 느낌이라서 저처럼 또 키가 있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짧은 치마가 주는 좀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룩이 좀 더 이렇게 활동적이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좋아해서 이 제품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 착장이 아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으로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 이제 좀 쿨톤 느낌으로 이런 블루와 그레이 조합으로 입었지만 이거 말고 브라운이랑 그 스커트는 체크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합은 우리 웜톤 분들이 입으시면 또 예쁘게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조합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데일리하고 캐주얼한 무드의 루에브르 착장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니트는 루에브르의 버튼다운 칼라 가디건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이런 요철감이 있는 코튼 혼방 원서로 편직한 리브 조직의 니트 가디건이라고 하는데요. 입었을 때 되게 좀 쾌적한 느낌을 주면서 제가 여름에도 이런 느낌의 소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런 요철감이 느껴지지만 이렇게 막 따갑거나 그런 소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입었을 때 뭔가 까끌거린다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었어요. 제가 보통은 카라가 있는 그런 넥라인보다는 이제 뭐 라운드라든지 V넥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카라가 있으면서도 이 단추가 있기 때문에 이 단추를 풀어서 V넥처럼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좋았고 입었을 때 이 핏감이 되게 쫙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여유가 있으면서도 몸에 되게 편안하게 붙는 그 정도의 느낌이어서 적당히 살짝 핏되는 그런 느낌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추천해드리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인분들께 유독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되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가디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되게 슬림해 보이고 얼굴도 화사하게 보여서 이번에 셀카도 되게 많이 건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니트예요. 여기다가 저는 루에브르의 데님 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게 크롭 기장의 오버핏 데님 자켓인데 프리미엄 터키 데님 소재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살짝 빈티지한 인디고 블루 워싱으로 좀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지는 제품이면서 넉넉한 이런 실루엣이 되게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 자켓이거든요. 이것도 넥라인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우리가 입는 그런 데님 자켓은 이 넥라인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꽉 잠기는 게 아니라 살짝 여기가 살짝인데 이렇게 잡혀있는 게 되게 답답하지 않게 트여있는 느낌을 주면서 뭐 하나 아쉽지 않을 만큼 되게 만족스러웠던 자켓이어서 전 이거 진짜 데일리하게 너무 잘 입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시엔느의 트위드 자켓 브라운 컬러를 활용한 착장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퀄리티 좋고 그리고 진짜 고급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트위드 자켓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트위드 자켓이 많아요. 친구도 이제 너가 좀 없는 걸 사라 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이만큼 또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템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야 해 하면서 데리고 온 제품인데 보통 제가 트위드 자켓도 밝은 컬러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브라운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특이하거든요. 이게 멀티컬러 원사를 사용해서 빈티지하고 좀 클래식한 무드가 느껴지면서도 또 울 70% 함유량의 품질 좋은 국내 울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서 되게 가볍고 따뜻한 편이에요. 저처럼 이제 이너를 그냥 깔끔하게 아이보리 컬러로 이제 통일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만 툭 걸쳐줘도 진짜 룩이 너무 고급스럽고 정말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되게 고급스러운 룩으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든지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활용해주기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라운드넥의 기장감도 이제 너무 막 짧거나 길지 않은 딱 적당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이어서 활동하기에도 되게 편한 길이감이었어요. 안감도 깔끔하게 쫙 들어가 있고요. 제가 시엔느 옷은 처음 구매를 해보는데 진짜 퀄리티 좋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서 내 매장에서 거의 1시간 반을 엄청 구경하고 고민하고 이러다가 겨우겨우 구매를 해서 나왔어요. 다음은 저의 사랑 그로브 코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가디건은 아가일 패턴의 스카이블루 컬러감인데요. 제가 최근에 생일 선물 언박싱 그리고 겟레디에서도 보여드렸던 아이템인데 진짜 이 아가일 패턴이 주는 이 사랑스럽고 겨울겨울한 무드가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쿨톤이라서 블루 컬러감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이제 패턴으로 브라운 컬러감이 들어가니까
되게 흔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무드가 같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패턴이에요. 제가 진짜 그동안 그로브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그로브에 굉장히 진심인데 그로브는 사실 조금 소재 같은 부분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템들도 많고 진짜 가끔 이제 쇼룸 갔을 때 사이트에서 보고 아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했던 아이템을 실제로 봤었는데 되게 이미 보풀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고 되게 충격을 받은 적도 있고 이래서 그룹은 진짜 아이템을 잘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에도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제품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소신 발언을 또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큼. 하지만 또 그루브만큼 되게 다양하게 예쁜 아이템이 많은 브랜드가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예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애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데이브 스커트 인디고 컬러입니다. 제가 또 그로브에서 진짜 많이 구매하는 게 하이 제품이에요. 그로브는 유독 제가 하이 사이즈도 되게 잘 맞고 예쁜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서 그동안에도 진짜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이 쉐입 자체가 진짜 예뻐요. 뭔가 좀 만화 속에서 나올 것 같은 쉐입이라고 해야 되나? 라인이 되게 예쁘게 펼쳐지거든요. 이 주름이 살짝 벌어지면서 살짝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는 더 슬림해 보이고 허리도 얇아 보이고 딱 제 체형에 정말 탁월한 쉐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쪽에 달려있는 이 포켓 부분도 되게 귀여움을 더해줘서 캐주얼한 무드의 착장을 좋아하시는 허린이들께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스커트예요. 다음은 시엔느의 딥그레이 컬러의 가디건을 활용한 착장입니다. 이 제품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정말 애증의 가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아까 그 트위드 자켓 같이 구매한 날 데리고 온 제품인데 사실 매장에서 보자마자 가장 먼저 꽂혔던 제품이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소재가 너무너무 좋고 제가 평소에는 도톰한 가디건보다는 조금 슬림해 보이는 가디건을 좋아해요. 도톰해 보일 수 있는 가디건을 잘못 입으면 되게 몸이 부해 보이고 되게 떡대 있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진짜 조심해서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입어봤는데 부해 보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이 딥그레이 컬러인데도 얼굴이 막 그런 죽어 보이는 느낌 없이 되게 예쁜 컬러감이더라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것도 그냥 깔끔한 그레이 색상이 아니라 살짝 색색의 실들이 느껴지는 그런 색감이라서 조금 빈티지한 무드도 느껴지면서 흔하지 않은 그런 색감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앞면에는 사랑스러운 케이블 편집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면서 단추 부분 보시면 진짜 또 고급스러워요. 색감도 되게 딥한 브라운 컬러감인데 살짝 우드 소재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매장에서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는데 제가 왜 애증의 가디건이라고 했냐면요. 알파카 이태리 원사로 제작이 되어서 정말 포슬포슬하고 이런 포근한 헤어감이 느껴져서 진짜 너무 좋거든요. 가장 큰 단점이 털이 너무너무 많이 빠져요. 제가 이렇게나 많이 빠지는 소재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드라이를 아직 맡겨보진 않았는데 제 친구도 같은 걸 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드라이를 맡겼는데 맡기고 나서도 털이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어봐야 덜 빠질 것 같긴 한데 매장에서는 전혀 못 느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은 로라로라의 아웃라인 로고 스웨셔츠 멜란지 그레이 컬러를 매치한 착장입니다. 이렇게 루즈한 실루엣에 절개 포인트가 들어간 스웨셔츠인데요. 이렇게 숄더 라인에 절개가 들어갔는데 원단을 믹스해서 좀 흔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냈더라고요. 길이감은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되게 데일리하게 편하게 입기가 좋았고요. 얼굴도 좀 화사해 보이는 그런 색감인데 보통 좀 화이트 컬러나 이런 너무 밝은 소재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밝은 색감의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또 합리적이어서 이 브랜드 자체를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앞으로 또 이제 나올 겨울 아이템들도 너무 기대돼서 또 새로운 제품들 나오면 제가 지켜보다가 또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너무 예쁜 또 신발과 가방 세 가지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에의 브린 미들 부츠 블랙 컬러입니다.
지난번 저의 지갑 하울 영상이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조회수가 1등이 됐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파랭이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때 이후로 이이에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품을 보내드리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부츠랑 가방을 하나씩 골라봤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지갑을 봤을 때부터 소재가 좋다라고 생각은 했었죠. 신발이랑 가방까지 퀄리티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미들 부츠인데 굽이 살짝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원래는 굽 있는 신발이 진짜 거의 없어요. 왜냐면 키가 있다 보니까 잘 안 신는데 그나마 신는 게 이런 뭐 앵클이라든지 부츠를 신을 때거든요. 사실 이게 정가가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비싼 신발은 안 신어봐가지고 30만 원의 가격대면 얼마나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받아보고 그냥 반했잖아요.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쉐입도 너무 예쁜데 특히나 이 쉐입에서 앞코 라인이 진짜 예뻐요. 이 부분이 살짝 스퀘어로 잡히는데 보통은 조금 뭉툭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슬림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그냥 앞에만 딱 이렇게 사각이 아니라 이 위쪽까지 잡히는 이 각이 진짜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다르다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제가 이거를 이제 촬영할 때만 한번 신었었는데 그래서 완전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지금 주름이 살짝 잡혔어요. 근데 이런 주름도 되게 멋스럽게 잡히는 편이어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웠고 옆에서 봤을 때 쉐입도 진짜 예쁘죠. 그리고 착화감 마르모에 너무 좋고요. 제가 또 디테일이 좋다고 한 이유가 이렇게 굽까지 가죽으로 같이 감싸가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조화로우면서도 이런 내추럴한 무드가 같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예뻤어요. 다음은 이에의 프론트 스퀘어 백 버터 컬러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들어간 매끈하고 세련된 스퀘어 쉐입이 매력적인 프론트 백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스퀘어 백과는 다르게 이렇게 쉐입이 들어가서 더 유니크한 느낌도 주지만 이런 소재감도 크랙 텍스처로 들어가 있어서 반딱반딱하고 너무 막 모던한 느낌이 아니라서 더 좋더라고요, 활용하기가. 그리고 이런 디테일을 보시면 이에서 자체로 개발을 한 이 로고 장식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방은 이 옆라인이 좀 슬림해요. 폭이 좀 좁은 편이라서 이거는 수납력을 엄청 기대할 순 없겠지만 대신 세로가 지금 조금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을 열었을 때 이제 소지품을 넣을 때는 이제 옆쪽으로 가로로 길게 배치를 해서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는 오픈형 포켓이 길게 들어가 있고요. 스트랩은 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짧은 숄더로 같이 들어주기가 좋고요. 길이감을 조절할 수 있게 버클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거는 길이 조절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디테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줄여도 그냥 토트를 짧게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이템은 루에브르의 싹트벨로 미니백입니다. 이 싹트벨로는 오래된 자전거에 달려있는 자전거백에서 영감을 받은 백이라고 해요. 이 루에브르만의 장식이 들어간 가방을 보면은 되게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져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무드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컬러감도 되게 다크 브라운 색감인데 딥하면서도 뭔가 붉은기 없이 되게 깔끔한 색상이라서 굉장히 예뻐요. 소재도 되게 부드러우면서 미니백이라서 막 수납력을 기대할 순 없겠지만 열어보면 이 소재가 좀 유연한 편이어서 뭐 그렇게 막 가득 담진 않겠지만 적당히 들고 다니는 필수 소지품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는 편이었습니다. 되게 깔끔한 무드에 같이 들어주기 좋은 가방이라서 직장인 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보부상 분들보다는 그냥 적당한 소지품을 들고 다니시는 그 정도의 백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숄더로 매려고 길이를 좀 조절을 해놨었는데 더 늘어뜨려서 이제 크로스바디로도 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토트, 숄더, 크로스바디 총 3웨이로 같이 들어주기 좋은 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을 패션하울 2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아이템들도 예쁜 게 진짜 많았죠. 제가 총 18가지 아이템을 준비를 하면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퍼링이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달 아마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또 다양한 컨텐츠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